여러분, 저희는 마이애미에 도착을 했고요. 저는 미친년들 때문에 진짜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마이애미 잘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습기가 너무 있고 더워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은데 땀이 이제 날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버 불러서 가볼 거예요. 잼마는 지금 뭘 먹을지 고민 중이랍니다. 뭐에서 뭐가 땡겨, 뭐에서 뭐가 땡긴다고? 맥도날드에서 프라이즈, 파파이즈에서 치킨 샌드위치, 웬디스에서 초콜릿 프로스. 근데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결정장이 둘한테 우버 뭐? 플러스? 우버원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버려가지고 배달료를 빼주는 그런 쓸데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달료 걱정해서 하나만 골르라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야 심지어. 호텔 도착할 때까지 먹을 거를 고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식당에 딸려있는 호텔이라 들어가기 참 불편하다고 내가 리뷰를 봤어. 체크인을 마쳤고 여기가 구글 리뷰에서 벌레가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벌레 혐오자이신 젠마만 봄 씨께서 아니 젠마 씨께서 좀 무서워하셨는데 은근히 깨끗한데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거는 어떻게 못 끄나? 후방은? 그게 에어컨 연결이라 안 될까? 그런가? 아 화장실. 후방. 안 되네. 아 에어컨 소리인가 보다 그러면. 네, 아무튼 벌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저희는 아주 만족하고요. 근데 에어컨이 살짝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좀 덥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씻고 맥도날드 시켰어요. 결국 맥도날드로 결정이 됐고요. 됐거든요. 와서 먹고 자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마이애미를 딱 이틀만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이틀만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사자. 리필 해줘야지. 아니 여러분 저 지금 칫솔 안 갖고 와가지고 칫솔 안 갖고 와가지고 저 지금 월그린이에요. 새벽 3시거든요? 아 쪽팔려 죽겠네 진짜. 아 졸려 죽겠어요. 나는 근데 그 트래블 사이즈로 세트로 돼 있는 거 사고 싶은데 뭐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거 일단 후보 1번 근데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어때? 나쁘지 않아. 근데 안 이거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둘 다 아니야? 아니 이 색이 아닌 이거 아니야?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거 어때? 괜찮다. 이거 괜찮아? 그래 나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거야. 네. 이거 사지 말래?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What about this? 할머니, 우리 할머니. 저희는 지금 우버가 너무 비싼 관계로 걸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좀 무서우니까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지금 영상에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호텔들이 좋은 호텔들이어서 그러니까.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여기 아니야? 여기? 무서운데? 아니야 뭔가 좀 안에 있었어. 오케이? 보여드릴게요. 이거야? 몰라.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네, 이제 나온다. 아 왜? 아닌가? 맞아. 나는 여기가 무서웠어. 그냥 공포영화 보는 것 같아. 미안해. 맞아 저기였어. 난 저기가 무서웠어. 그래 어딘가 Day 2. 굿모닝. 저희는 원래 10시 반에 나가려고 했는데 11시가 넘어버렸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휴양지니까.
지금 쉬러 온 거니까. 좋지. 아무튼 저희는 바다를 가보겠습니다. 야 진짜 솔직히 이거 주는데 그 돈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물론 존나 맛있거든. 그래도 나쁘지 않아. 맛있어? 바삭해. 완전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막 이런 맛 나죠. 바나나. 진짜 근데 바나나는 뭐랑 섞어도 아야. 바나나 맛밖에 안 나는 것 같아. 여기 좀 커버 안 해. 이거 무슨 소스? 그거 아니야? 살사 베르다? 아니 저는 좀 핫한 바디들이 많은 그런 비치를 기대했는데 여기서 애들밖에 없는데요? 약간 가족 단위를 위한 마이애미 비치. 저희가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데 밑으로 가버리면 호텔이 비싸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람도 엄청 불어요. 아 너무 좋다. 이 한적함. 아니 날씨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아 진짜 저는 약간 여리여리 이런 느낌으로 바람 사 들리시죠? 미치겠어. 바쁘신가요? 네. 밖이야? 아니 나간다고. 늙은이 두 명은 술을 마시러 갑니다. 솔직히 얼마나 살아있다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마이애미 왔으면 그 정도는 경험을 하고 가야 되니까 다운타운까지 갑니다 저희가. 아니 여러분 저 진짜 지금 개빡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완전 차려입고 술 마시러 갔잖아요. 다들 막 청바지 입고 오고 운동화 신고 오고 사람도 별로 없는데다가 무슨 로컬 코미디언께서 오픈 마이크 나잇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구글에서 진짜 그러니까 구글에서 진짜 막 다 여자들 다 벗고 있고 막 이랬는데 어 여자들 인스타그램에 그냥 총 집합체 들어왔는데 갑자기 저희가 들어왔는데 오픈마이크 나잇을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바로 우버를 불러서 지금 루프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버값으로 지금 거의 음식 하나는 시켰을 것 같은데 맞아. 일단 가보고 만약 거기도 실패면은 나는 호텔 근처에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술 사가지고 집에 갈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나가지 마. 그러니까 아, 또 짜증난다. 아, 번화가를 진입했는데 벗은 사람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처음부터 여기로 왔었어야 됐던 건 아닌가. 그래, 그 좀 다들 조금 술 한 잔씩 걸치신 분들의 느낌이 딱 있단 말이야. 아니, 야 전봇대 색깔부터 와. 그러니까 야식구리한 색깔이 그냥. 유흥가의 느낌이 하고 와 지금. 근데 여기 그냥 식당인 거야 그냥? 아니야 여기는 다른 데고 여기는.
아니 도착을 했는데 빙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드래그 퀸이랑 빙고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받아왔어요. 여러분 저희 진짜 대마초 냄새 완전 오지고 거의 약간 마약 카르텔들이 와서 파티할 것 같은 마피아들이 호텔 로비까지 갔거든요. 그 나이트클럽 가려고 근데 살짝 저희 쫄보들이 또 아쫄보 플러스 아이들이라 가지고 못 들어가고 마약 냄새만 오지가 맡고 왔네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결국 저희 뭐 할 거냐고요? 호텔 가서 피자 시켜 먹을 거예요. 너무 간단하다 진짜. 야, 이거는 솔직히 종이 오빠랑 엔조가 proud of us 할 만한 일이야 이거. 옷은 이렇게. 옷 이렇게 입고. 진짜 are you proud of us 이거지. 아무튼 저희는 가서 피자 먹을게요. 안녕. 데이2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항상 10시 나올 거라고 하는데 11시 나와요. 바람은 여전한데 어디 이렇게 여기 있을까? 아우 너무 예쁘다. 사기를 당할지 몰라요. 근데 가는 길이 너무 예뻐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딱 좋아. 바람도 살살 불고. 따뜻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겠다. 나 블랙핀 안 먹는데. 내가 먹게. 맛있다. 이것도 같은 건가? 아니야. 살짝 근데 더 좀 watery, creamy 맛. 열심히 벌어서 하겐다즈에 왔거든요. 한 스쿱이 8불이래요. 콘에다 받은 잼만은 9불. 이즈 땡큐. 아 더워. 아니 저희 사진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나요. 아니네요. 비 오는 게 안 보이긴 한 봐. 소나기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동네구나. 워낙 여러분 저희 늙어서 잠들었거든요. 제가 방금 말하고 있는데 전마가 저한테 답장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집에 도착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침대에서 뻗은 다음에 전만 잠들고 저는 틱톡 보다가 지금 한 몇 시간 됐지? 한 2시간 지났나? 한 2시간 지나고 그래도 마지막 밤을 즐겨야 하니까 또 바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길. 제발. 제발. 여기 너무 예쁜데 너무 이 분위기와 이 모든 게 다 사진과 같기를 기대하고 가고 있습니다. 오. 아 제가 제 언제 퇴근할까? 여러분. 여러분.
저 아이디 놓고 왔어요. 술을 못 시킨답니다. 아니 내가 어딜 봐서 미성년자로 보이니 진짜 지금. 아무튼 몰래 마실 겁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갑니다. 여러분 저희 도착했어요. 이제 짐 싸고 저희가 아침 6시 비행기라서 아침 6시 반인가? 아무튼 그때 비행기라서 한 4시간 정도밖에 못 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짧지만 힐링 여행을 같이 와주신 모르니 짧지만 재밌었던 마이애미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You just say it's not the same, but I don't believe you're stuck in the silence on two different